그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다 있는데 나는 왜 이따가 떠나서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대 흘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옷입혀 웃고 웃고 지내보죠.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. 네, 우리 가곡 가고파 다들 아시죠? 네. 그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한 게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닷가 살잖아요. 저는 고향이 거기서 나고 거기서 커서 산속에 있으면요 바다 보고 싶어요. 그렇지. 그리고 사막 같은 데 지나가다가 사막 같은 데 가시면 그 차를 막 며칠 몇 밤에도 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 너머에 신기루나 물 같은 거 보이면요 바다 같은 느낌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아련한 게 안심되고 그런 거 있어 우리는. 사실 제가 듣기에는 약간 익숙한 곡은 아니거든요. 이 곡이 정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나요? 그것도 궁금하네요. 익숙하지 않으세요? 어디 잘 나왔어요? 저의 또래는 잘 아는 노래 아니죠. 가고파를 잘 못 들어봤어요? 네, 그냥 앞부분만 조금 알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. 귀국한 지 언젠데요? 정말 신기하다. 근데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. 독일이나 뭐 이태리에 갔을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게 된대요. 네. 그만큼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고 이런 곡은 정말 결애의 노래거든요. 그럼 단순한 가곡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결애. 조금만 지나시면 어느 순간 듣는 그 순간에 이제 감동이 막 그러니까 쉬운 단어로 조합이 됐어도 사람한테 아주 큰 울림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딱 시작부터 그러거든요. 남쪽 바다 하면 어때요? 따뜻해요. 그렇죠. 가고 싶고. 네.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. 네. 그 미국인들에게 캘리포니아가 따뜻한 곳이에요. 그래서 노래하는 이 나는 지금 추고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들어. 근데 그 따뜻한 캘리포니아에 가서 나 행복해질 거야 이런 가사거든요. 네, 네. 근데 내 고향 남쪽 바다 할 때 그 남쪽 바다가 주는 느낌인데 거기다가 내 고향이야. 네. 나의 고향 서울시 성동구 상왕시. 바다보고 자랐더니 전 골목밖에 본 게 없는데. 그렇죠. 예.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러면 가슴이 찡해져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도 어릴 때. 물론입니다. 예. 네. 아니, 나도 오늘 알았는데 내가 저 판을 냈더라고. 굉장히 잘 부르셨습니다. 선생님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조금만. 지금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노래는 좀 연륜이 쌓일수록. 그렇죠. 네, 그때 그 세월의 그 무게가 같이 실리게 돼 있거든요. 노래 제목이 참 절묘해요. 가고파. 가고 싶어도 아니고, 가고 싶네도 아니고, 갔으면도 아니고. 그 절묘해. 가고파. 아, 보고파. 원래 자기가 앵태했던 것으로 회개시키는 기소본능 같은 걸 자극시키는 묘한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윤상 선생이 이거 쓰실 때요. 이윤상 선생이 그때 마침 만주에 계셨대요. 아, 뭐 그렇다고 그래요. 역시. 네. 그러면 그때가 이제 일제하니까
이 한자말로 유맹이라는 게 있어요. 유맹. 네. 그게 뭐냐면 이제 조국을 잃고 떠도는 민족들을 얘기할 때 유맹이라고. 유민 비슷한 거예요.